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그냥 감격할 만한 차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여자들이 보면 쓰러져요. 주목하십시오. 먼저 4천만 원대 나는 수입차를 사고 싶다. 그리고 나는 컴팩트한 차를 타고 싶다. 디자인도 뒤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고유가 시대잖아요. 솔직히 기름 많이 먹으면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잖아. 그런데 가솔린인데 연비까지 좋았으면 좋겠다. 오마, 이런 차가 있다고? 이런 다 갖춘 팔방미인 차가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차 보시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회 초년생들, 바로 수입차 가고 싶은 차의 초년생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이 차입니다. 어때? 이쁘죠? 아, 이뻐. 나도 디자인 보고 깜짝 놀랬다니까요. A3 풀체인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앞모습을 알팔같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그릴 모습 이런 데 보고 처음에는 이트론 GT인가? 우리 옛날에 갖고 왔던 이트론 GT 빨간색 그런 느낌이 났다가도 알팔인가? 이 정도로 풀체인지가 디자인을 싹 바꿔놨어요. 왜냐? 이 급에서 이 정도 디자인 찾기 힘들거든요. 일단 라이벌을 찾자면은 BMW 1시리즈? 근데 봐봐. 그건 좀... 그리고 벤츠 A클래스. 그거랑 비교하면 일단 디자인은 완전 압승이죠. 그리고 이 차가 또 지금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의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오늘 4천만 원대 수입차 찾는 분들 아주 눈을 띄지 말고 바라봐 주세요.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데니, 데니, 꽉, 꽉. 데니, 데니, 꽉, 꽉. 이거 추 알아요? 가장 큰 형님 잘 타고 있습니다, A8. 아, 그래서 제가 막둥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이거 막둥이? 네. 이거 풀체인지 돼서 나온 거, 저 A3 진짜 솔직히 관심도 없던 차였거든요. 맞아요. 오, 근데 이쁘다. 아니, 이거 요번에 디자인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너무 재미없다. 근데 일단 가격이 4,400이잖아요. 프리미엄 4,400입니다. 와, 이게 원래 국산차랑 수입차 비교할 때 가격으로만 비교하는 거 아시죠? 그쵸, 그쵸. 그러면 좀 그랜저랑 좀 맞붙네요? 그쵸, 그랜저랑 뭐 네. K8. K8? 풀옵션 뭐. 그쵸, 이렇게. 공간과 옵션이 중요하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는데 난 무조건 수입차다. 그쵸. 나는 까오 한번 살려야 된다 하면 이 차랑 붙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A220. 그쵸. 그 다음에 BMW 1시리즈. 1시리즈. 아, 1시리즈는 너무 후달랑 못생겼어요. 그렇다면 A클래스랑 좀 붙을 것 같은데 가성비라든지 그쵸. 성능이라든지 네. 디자인은 얘가 압도적이거든요. 이거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아요? 20대 후반 여성분들. 아, 여성분들 너무 잘 네. 어울리겠다. 네, 뭐 30대 초반 여성분들. 네. 저처럼 카푸어분들. 아, 카푸어분들. 네. 아, 그쵸? 이거 살 걸 그랬어요. 아. 왜냐면은 이게 카푸어분들한테도 한번 추천드릴 이유가 요즘 저 가솔린이 대세잖아요. 네. 근데 아까 오늘 이거 고속도로 타면서 연비 몇이었다고요? 한 23, 5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찍었다고요? 네. 그럼 이 정도면은 뭐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공인 연비가 다른 경쟁차 비교도 훨씬 높더라고요. 그렇죠. 인증된 것만 복합한 13인데 네. 사실상 진짜 17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7 정도? 네. 복합. 그리고 이게 그 몇 볼트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죠? 48볼트. 근데 피카츄랑 비교하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쵸. 거의 뭐 100만 볼트인데? 슬슬 진화되고 있으니까. 아, 지나야죠. 아, 그리고 자. 아우디 차들 중에서 48볼트 요급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아, 최초. 이동하시죠. 네. 아, 일단은 이제 헤드라이트가 다 저 스타일로 나오네요. 한번 꺾이는 디자인으로. 네, 살짝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8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저 이 그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네. A8도 새롭게 나온 그릴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아니요. 조금 달라요. 좀 달라요? 네. 그리고 경쟁 차종에 비해서요. 차 폭도 더 넓고요. 차 높이도 더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컴포트가 4천만 원이고 얘가 4,400만 원이면은 웬만하면 다 프리미엄으로 오지 않을까 그쵸. 싶거든요. 네. 컴포트로 가면 갑자기 차가 어디 하나 엔진 안 나? 이런 디자인인데 프리미엄 가면 모든 게 좀 완벽합니다. 저 같으면 그 세계 라이벌 차 중에 고르라면 이 차로 고를 것 같아요. 너무 가성비만 따지면 당연히 국산차로 가겠지만 왜냐? 우린 까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카푸 여러분들 까오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이 올림픽, 88 올림픽 하나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무조건 요 A3 풀체인지로 갈 것 같아요. 야, 옆모습으로 오니까 살짝 컴팩트하다는 느낌이 좀 나네요. 옆모습에서는 살짝 작은 차구나 느낌이 드는데 저 저번에도 촬영했는데 되게 남성분들도 이렇게 작은 차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A4랑 A5보다 이거 더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지금 난리 나고 있긴 합니다. 네, A4나 A5나 다 뒷자리 포기한 차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포기한 거면은 일단 연비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프리미엄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S라인이 달립니다. 여기 한번 보여요? 왜냐면 컴포트 휠 가잖아요. 컴포트 휠을 완전 집신해서 갑자기 프리미엄으로 가니까 에르메스 구두로 바뀌었네? 아, 역시 높은 등급으로 가야 돼. 왜냐면 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18인치인데도요, 차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크기가 좀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잘 만들었네요, 요 휠은. 그렇죠. 제 A6 휠보다 이쁘고 네. 사이즈는 동일하니까. 그리고 S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쪽 사이드 스커트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알루미늄 처리가 다 돼 있어요. 이제 뒷모습으로 오니까 아, 작은 차다라는 게 좀 느껴지네요. 대리과학한테 들었더니 이게 동급 차종 중에 트렁크 가장 넓다면서요. 그렇죠. 뒷좌석에는 사람들을 많이 태우진 않는데 또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열 땐 자동인데 왜 버튼이 없어요? 이걸 반자동이라고 합니다. 아, 반자동 시스템? 이게 트렁크 넓이를 보시면 동급 대비 가장 넓어요. 그쵸. 그래서 물건 되게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이쪽이면 이 차 타고도 골프 치러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40 TFSA만 나오는 거죠? 그쵸. 디젤은 없습니다. 아, 이게 또 4기통 가솔린인데 이게 몸무게가 1500kg밖에 안 나가요. 몸무게가 1500kg가 나가잖아요. 그럼 4기통도 운전이 재밌거든요. 아까 올 때 운전 굉장히 재밌다면서요? 맞아요. 네, 제 차보다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일단 운전할 때가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실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람보르기니 만들어 온 줄 알았잖아요. 그죠? 거의 람보르기니급 아니었어요? 네네. 저는 실내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풀체인지 된 실내. 어, 뭐야? 와, 저 가운데 완전 다 바뀌었네요? 네. 대박! 기어가 없어졌습니다. 저 문쪽 디자인 보니까, 뭐, 요 문쪽 디자인이야, 뭐, 이제, 급이 낮기 때문에 이런데 재질이 막 좋은 걸 쓰진 않는데, 여기 손잡이 부분 라인 있잖아요. 여기 그래도 이 포인트를 좀 잘 살려놨네요. 우르스 느낌으로다가. 아, 우르스 느낌? 오, 네. 그러네. 네. 람보르기니가 어차피 아우디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은 전부 좀 람보르기니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우르스? 지금 제가 굉장히 어정쩡하게 앉은 거 보이세요? 왜냐? 프리미엄부터 이렇게 버킷 시트가 들어가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은 이쪽이 다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치질에 좋다. 네? 네? 네. 치루? 컴포트 모델은 이 시트가 안 들어가는데 이 프리미엄부터 다 들어가요. 오, 근데 운전석은 넓네요. 네, 앞자리는 굉장히 넓어요. 와, 그리고요. 이쪽 디자인 한번 봐보세요. 비행기 조종석 같이 만들어놨어요. 진짜 좀 비행기스럽지 않아요, 되게? 아, 이쪽 디자인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요 가죽은 다 천연 가죽으로 돼 있고 이제 요쪽이 다 이제 버킷 시트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아우디 마크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S라인 마크라든지 네. 우리 인스타그램 해야 되니까. 네, 이거 찍어서 어떻게 할까? 이거 사람들이 딱 보면 이 차 뭔지 알려주세요. 보배드리면 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차를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대시보드 보이나요? 요쪽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포인트가 되거든요. 요쪽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우디 마크가 달려있고 요 화면까지. 아니, 이거 좀 되게 막내급 차인데 너무 실내 디자인에 좀 힘을 쓴 것 같아요. 막내급들이 원래 네. 첫째보다 조금 잘 나가긴 하잖아요. 아, 발악하는? 네. 근데 전혀 좀 촌스럽지 않아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 여기 이거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 네. 아, 여기 수납 공간 나쁘지 않게 돼 있다. 그쵸. 왜냐면요, 여기에 컵홀더가 있으면은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네. 근데 요쪽에 수납 공간도 괜찮고 이거 기어 변속기? 그쵸, 기어 변속기. 딸깍이, 딸깍이?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이번에 새롭게 나온 디자인인가요? 그쵸, 처음 나왔습니다, 아우디에서. 앙증맞다. 차 크기답게 키도 너무 앙증맞네요. 작네요. 그쵸? 키도 여러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제 컵홀더가 있어서 아, 얘 수납 공간을 해치진 않겠구나. 요런 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놨네요. 잠깐만요. 막 대니과 예. 요건 뭐 팔걸이는 그렇다 치고 요 수납 공간도 뭐 그렇다 쳐요. 통풍이 어디 갔어요? 아, 통풍은 원래 비교 차종들도 네. 같이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저희도 뭐 굳이 저 겨울에 강력한 차. 저 지금 팬티 다 젖었는데 어떻게 하죠? 겨울에만 강력해요? 네. 여름엔 약하고? 아, 에어컨 이거. 아, 요 멋있는 에어컨으로 이렇게 네. 커버하고? 네, 싸울 필요가 없으세요. 이건 딱 운전석 거, 저기는 저 조수석. 아, 통풍이 없네. 핸들 열선 어디 갔죠? 좀 아쉬운 옵션들이 있긴 한데 정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헤드업 어디 갔죠? 아, 재빨리 이거 네. A8 타시다가 갑자기 막내급으로 오니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건 아닙니까? 저 너무 앞에 너무 심심한데 너무 심심해.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절찰리에 팔고 있는 우리 카포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 바로 티맥과 연동이 되는 그 제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아직 절찰리 판매 중입니다. 정말 핸들도 좀 잠깐 보니까 이상한데 반자율이는요? 반자율 말고 그냥 크루즈만 정착돼요. 아, 그냥 크루즈만? 그리고 또 뭐 없다 그랬죠? 지금 웬만해서 한 6천, 7천만 대에 있는 차에 빠진 옵션들을 생각하면 또 이제 레인 어시스트. 아, 그게 없어요? 차선 이탈 방지. 아, 차선 이탈 방지 넣고 네. 이탈도 자유롭게 해라? 네. 아, 옆에 차 올 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있습니다. 아, 요거는 또 달려있네. 네. 와, 제 A8에도 이거 좀 심심치 않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내가 뒷자리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 알죠? 타기 전에 제일 궁금한 게 G70하고 비교했을 때 제 G70 뒷좌석 때문에 많이 울었잖아요. 눈물 흘렸잖아요. 너무 좁다, 미치겠다. 근데 과연 그거랑 비교해서 탈만한가? 귀엽네. 일단 귀요미 굿굿. 아, 뒷자리 탈만하다. 탈만하죠. 아, 여러분들 일단 G70보다 훨씬 넓어요. 아, G70은 진짜 다리가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탔거든요. 밑바닥도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를 또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애들 태우는 거
가능해요. 뒷자리도 가능해요. 머리 공간도 가능하고 앞뒤 거리도 딱 맞고 애들 태우면 딱인 A3. 어떻게 좀 소울이 있었나요? 솔직히 진짜 넓지는 않지만 탈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팔걸이에 얘는 이제 컵홀더가 있네요? 있습니다. 요 정도 있으면은 팔걸이도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이렇게 팔을 요 정도 올려놓고 컵을 실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락인데 쥐가 파먹은 도시락을 보시면 돼요. 데니과 여기 너무 귀요미 아니에요? 좋죠. 진짜 귀엽다. 네. 저 핸들 옆에 저 진짜 에어컨 나오는 송풍구 봐요. 진짜 저거 혁신적이네. 그쵸. 네, 저 자랑할 만한데요? 그쵸. 저 네, 진짜 샀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포스감. 포스감? 네. 동급 대비 디자인 1등입니다, 여러분들. 블랙으로만 다 돼 있어도 이뻐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 크기 비해서 파노라마가 굉장히 높네요. 네. 선루프가. 왜냐면 이 차 타면 좀 답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공식은 없어도 뒤는 뭐 알아서? 뒤는 이제 뭐 구독자분들도 이제 저 아시니까. 뒤처리는 알아서? 네, 전화 주시면은. 뒤처리는 알아서. 뒤처리는 네, 깔끔히 제가. 그럼 제 구독자한테 제일 잘해줄 수 있어요? 그쵸. 1등으로? 1등이죠. 딴 데 뭐 안 알아봐도 될 정도로? 그럼요. 네, 약속 한번 하세요. 약속해줘. 요 차도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들어가네요. 앙증맞게 들어간다, 귀엽게. 근데 요쪽도 뭔가 고성능 느낌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다 막혀있거든요. 역시 헤드라이트는 좀 얇은 게 대세이긴 한가 봐요. 네, 얇아야 이쁘네.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너무 어색하다, 귀여운데. 한 번 더 내리면 스포츠인 거죠? 네. 한 번 올리면 그냥 D고. 귀여움이. 작아서 골목골목 빠져나갈 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BMW 미니랑 또 비교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테슬라 모델 3? 이런 이렇게 작은 차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 차도 이제 경쟁차에 딱 껴들 것 같아요. 일단 4기통 가솔린이기 때문에 6기통보다 조용할 순 없는데, 역시 그냥 가솔린다운 딱 그 실내 소음이에요. 멈췄을 때 정말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이거 좋아요. 제가 이렇게 아우디 마크를 딱 가리고 달리잖아요. 그럼 여기만 보고 있으면은 되게 소형 우르스 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송PD 살짝 좀 진짜 람보르기니 느낌 나지 않아요? 운전하면서 보면은? 람보르기니 못 봤는데. 한 번도 내가 안 보여줬나?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쓸쓸하게 그래?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SV죠. 앙증맞게. 다 이 차는 앙증. 여러분들, 배기음은 솔직히 그냥 그닥이거든요. 배기음은 딱히 4기통이라 나진 않는데, 이 패드 시프트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원래 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진 않고요. 근데 차가요, 진짜 재밌어요. 데니가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고카트 느낌으로 이제. 진짜 고카트 느낌 나는데요? 그렇다고 승차감이 미친 듯하게 안 좋진 않아요. 승차감도 탈만해요. 역시 중요한 거는 마력보다도 차가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천만 원대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수입차를 원하시는 분들, 작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비까지 챙겼으면 하는 분들, 요 차 진짜 강추입니다. 요 시트가 이게 운전할 때 좌우 이제 차선 변경이나 유턴하고 이럴 때 이게 딱 잡아주니까 이게 좀 좋네. 근데 제가 좀 장점만 설명해서 없겠죠. 이제 단점도 이 차를 얘기해 주자면요. 일단은 이제 옵션의 부재. 엉덩이가 지금 워터파크거든요. 엉덩이에 이제 통풍 시트가 없는 거.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저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 없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카포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오토홀드 버튼이 바로 있는 게 아니고 MMI로 들어가야 돼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버튼을 왜 이렇게 내놔서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것까지 제가 전달을 못 해가지고. 전달을 안 했어요? 네. 너무 디자인에만 신경 썼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안 해. 네, 노력을 좀 해야 돼. 단점을 또 하나 뽑자면은 핸들 또 열선 없는 거. 겨울에는 또 쥐약이 될 수 있는 거 알죠? 저도 이제 겨울에 차 탈 때는 바로 핸들 열선부터 들거든요. 추우면 어떻게 되냐? 이러고 타야 돼, 처음에. 요러고 아시죠? 중요 옵션들이 빠진 게 좀 아쉽다. 요런 거까지 넣어줬으면 차 가격이 또 올라갔겠죠? 당연하죠. 네. 그죠? 요런 거 빼고는 솔직히 좀 깔 게 그다지 없는데? 네, 생각보다? 근데 만약에 가성비 옵션으로만 가시는 분들은 또 국산차랑 아마 비교를 하실 거예요. 댓글에 엄청 쓰겠죠? 그 돈이면 뭐 그랜저 사지, K8 사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여기는 한국이고 또 요거는 독일 차잖아요. 가오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동 꺼진 거죠? 네. 시동이 꺼진 상태로 속도가 그대로 계속 가네요? 그렇죠. 조금씩 줄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48V 하이브리드? 예. 여러분들 항속 운전을 할 때 시동이 저절로 꺼져요. 이럴 때 기름을 엄청 아끼는구나. 네. 브레이크 밟으시면은 다시 엔진이 켜지고. 엔진이 켜지고. 그리고 엑셀을 다시 밟으실 때도 엑셀도 켜지고. 이게 꺼진 거죠? 네. 이게 RPM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속도가 항속 유지가 되면서 시동이 꺼져 있어요. 이럴 때 기름을 하나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48V 하이브리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100만 볼트 되면은 계속 100km로 가겠네요? 그쵸. 기름을 필요가 없죠, 100만 볼트면. 그 정도면 아예 전기차구나. 네. 미안합니다.
아 그리고 이쪽 천장이 프리미엄이라서 다 블랙 헤드라이닝. 어 이거 좀 세련됐다. 이것도 막 어설프게 때탄 색깔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좀 별로일 뻔했는데 저는 이거 외장 색상은 화이트가 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화이트랑 이제 검정색. 네 왜냐면은 이 차가 작기 때문에 또 화이트를 많이 찾을 것 같고 아우디가 화이트가 잘 어울리잖아요. 네. 화이트 색상을 좀 많이 고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A6부터는 그 디자인이 딱 이제 풀체인지 돼서 되게 적용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A4, A5는 아직 구식 디자인이잖아요. 예. 앞으로 나올 것도 다 이 디자인으로 나오나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면 아예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와 근데 이 디자인으로 A4, A5도 나오면은 또 이제 사람들 많이 찾겠는데요? 네, 요걸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실내 디자인을. 진짜 좀 웬만하면은 잘 까는 스타일인데 요거는 좀 잘 팔리겠다. 그리고 가격도 일단 4,000대니까 단점으로 아까도 또 하나 뽑자면 이제 좀 전륜 기반이어서 그래서 살짝 승차감 완전 좀 독일차스럽진 않아요. 근데 하체 탄탄하면 또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0대 수입차 찾는 분들 그리고 컴팩트한 차 좋아하시는 분들 트렁크 넓은 거 뒷좌석에 또 사람 많이 안 태우시는 분들 근데 초강추 그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지 않을까. 와 그쵸. 네. 아니면은 120계열 풀알부 하면은 월 한 50만원도 안 나올 거예요. 120계열부 이거 돼요? 네 되죠 당연히 되죠. 이거 120계열 돼요 풀알부? 네 되죠. 우리 카푸 여러분들 120계열이 50만원도 안 나옵니다 한 달에. 운전하고 나니까 연비가 어느 정도 찍었냐면 제가 스포츠 모드로만 달렸을 때 9.7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는요 컨버터 안 넣고 스포츠로만 놓고 달려도 돼요. 그래도 거의 10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 모드로 놓고 그냥 계속 달린다 그럼 10몇은 그냥 찍고 야 고속도로 올라가면 20 나오겠네. 제가 왔을 때 23 정도 나왔습니다. 23?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진짜 오랜만에 아우디에서 괜찮은 차가 나와서 한번 데니과학 하고 찍어봤고 지금 공식 할인은 없지만 여기서 또 데니과학의 조건? 드라마 이름이에요 뭐야? 데니과학의 조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세단은 그래도 진짜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똑같은 디자인의 SUV로 제가 한번 다음 영상에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요거 오랜만에 진짜 만족했어요. 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사 제폴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저 이제 요거 시승하러 갑니다. 어디로요? 천안. 천안? 네. 호두 과자 먹으러? 아, 저 여성분? 아니요, 50대 남성입니다. 50대 남성분도 이 차를 찾아요? 네, 제가 상담한 건 다 거의 대부분 남성분이었어요. 네, 50대 남성분이랑 소주 한잔 드시고. 네.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찾는구나.